이번 영상은 눈의 후유장애 진단입니다. 김도영의 보험상 TV.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행정사 김도영입니다. 오늘은 의뢰인과 함께 병원에 후유장애 진단을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 지금은 병원 옆에 있는 한 대학교의 캠퍼스에 앉아 있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이 여러 분야가 있지만 눈과 관련된 분야가 특히 어려운 점은 눈의 후유장애 진단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또 후유장애 진단을 해보지 않은 안과 전문의 또는 교수님들이 계셔서 후유장애 진단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눈과 관련된 후유장애 진단 중에는 특히 배상 책임과 관련된 후유장애 진단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후유장애 진단은 교수님께서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 같아서 일단 한 가지 어려운 점은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눈을 다친 경우 또 질병도 해당이 되고요. 눈과 관련된 후유장애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이 어려운 점은 의사들 전부가 이 후유장애 진단 기준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진단을 요청을 하면 반드시 의사가 후유장애 진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도 후유장애 진단서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발급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후유장애 진단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보험과 또는 보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후유장애 진단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히 후유장애 진단을 해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의사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후유장애 진단을 해본 의사의 숫자가 굉장히 부족한 분야가 저는 안과와 관련된 눈의 장애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의뢰인과 함께 병원을 방문을 해보면 후유장애 진단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 동사무소 장애라고 하는데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지만 상해와 관련된, 사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후유장애 진단이 어디에 제출을 하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매번 후유장애 진단을 할 때마다 살펴봐야 된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고 요구를 하는 분도 어디에다 제출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기준을 함께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요청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후유장애 진단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상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 산재의 제출을 해야 되는 후유장애 진단 기준에서도 산재의 기준을 살펴보고 어떤 것이 유리한지 또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이것을 체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장애 진단을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하는 것은 보험금이나 보상을 잘 받을 분들이 해야 될 몫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에 관련된 후유장애 진단에 대해서 보험이나 보상을 요청하실 분들은 꼭 그 기준을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보험금이나 보상금과 관련된 후유장애 진단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사고나 배상책임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애 진단은 눈에 관련된 후유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AMA라는 후유장애 진단 기준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사에게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애 진단을 요청을 하게 된다면 의사가 이 부분을 혼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후유장애 진단서는 어디에 제출이 되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개인보험이라면 생명보험의 후유장애 진단 기준 손해보험이라면 손해보험의 약관의 후유장애 진단 기준이 있다는 점 그리고 산재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후유장애 진단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하시고 어디에 제출을 할 건지에 따라 그 기준을 준비를 해서 주치의사와 만날 때 이런 기준에 따라서 후유장애 진단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출 용도에 맞는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만약 시력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시력이 0.1인 경우에는 개인 보험에서는 2005년 이후에 보험에서는 15%의 후유장애로 기준이 되어 있고 산재라면 시력이 0.1인 경우에는 후유장애 기준이 10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제출할 것인가에 따라서 후유장애도 다르기 때문에 꼭 의사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것보다는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분들이 이런 부분을 챙기는 것이 후유장애 진단을 수월케 할 수가 있고 후유장애 진단을 해주고 싶은 주치의사분을 도와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기준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기준은 시력이라는 부분 한 가지에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야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안구의 운동 장애와 관련된 부분, 즉 안구 운동이 어느 정도 되느냐와 관련된 부분도 그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부분이 그 평가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 다치고 나서 또는 질병이 있고 나서 6개월 뒤로 할 것인지 아니면 1년 뒤로 할 것인지 또 검사는 몇 번을 해야 될 것인지가 보험의 후유장애와 산업재해 그리고 배상책임, 교통사고나 근재보험이나 이런 배상책임의 후유장애 기준에서 정하는 그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후유장애 기준을 시력 하나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잘 받기 위한 후유장애 진단을 잘 받으시려면 후유장애 진단을 확정하기 전에 검사를 요청을 하는 것도 시력으로 인한 후유장애 진단 한 가지만 검사를 해서 그 기준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 것보다는 더 유리하게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후유장애 진단은 배상책임보험인 경우 교통사고나 근재보험이나 이런 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은 부분이 눈의 후유장애인 경우에는 눈과 관련된 노동능력 상실률이 있고 AMA장에서는 이 눈에 관련된 후유장애를 전신노동능력 상실률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제가 후유장애 진단을 요청을 했을 때 의사마다 이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고 또 보험사와 분쟁을 할 때도 그 결과가 매번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많은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보험과 산재보험 기준보다는 교통사고나 근재보험이나 배상책임에서는 그 기준이 복잡하고 그 적용에 대해서 분쟁이 많기 때문에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많이 하기는 하겠지만 한 군데 병원에만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병원에도 진료를 보시면서 의사와 인연을 맺어 두시는 것이 후유장애 진단서도 잘 받을 수 있고 또 보험금이나 보상금도 잘 청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도형의 보험보상 구독하시면 유익한 정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